북한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취재할 한국 공동 취재단이 정부 수송기 편을 통해 북한 원산으로 향했습니다.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자, 김정우 기자, 우리 기자단 8명이 탄 비행기 북한 원산에 도착했습니까? 네, 12시 30분쯤 성남공항을 출발한 정부 수송기가 조금 전 오후 2시경 원산 갈마 비행장에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아직 관련 소식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VCN 235 기종 정부 수송기는 수도권인 성남에서 동해안에 원산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항로는 역 D자 모양의 동해 직항로를 이용한 뒤 곧바로 귀환하게 됩니다. 북한은 앞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행사를 예고하면서 한국을 비롯해 미국, 영국, 중국, 러시아 언론을 부르겠다고 한 뒤에 정작 우리 정부가 보낸 기자단 명단은 접수하지 않아 그 배경과 의도를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됐습니다. 현재 나머지 4개 국가의 기자들은 어제 베이징에서 북한 고려항공편을 이용해 원산에 도착한 상황입니다.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북한이 뒤늦게 우리 측 명단을 접수한 배경에 대해 북측에서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늦게나마 접수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했습니다. 백 대변인은 항공기 운항 등 전반적인 것은 미국과 사전 협의가 충분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. 어젯밤 정부가 명단 재전달과 남북 직항로 사실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이미 사전에 남북 간 조율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. 통일부는 이에 대해 어제 판문점 채널을 통해선 특별한 협의 사항이 없었다고 했습니다. 통일부에서 TV조선 김정우입니다.